먼저 엔트리 하드웨어 영역에서 하드웨어 연결하기로 비트브릭을 연결한다. 새로운 장치들을 연결했으니까 기본적인 블록들 외 새로운 블록들이 더 생겼다는 걸 둘이한테 알려주면 좋겠지? 좋아! 그래야겠다!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손잡이를 돌리는 대로 양이 회전하게, 방향은 가변 저항값으로 정하기. 만일 버튼을 누르면 이동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기. 만일 거리 센서 값이 30보다 작다면 버저음 소리를 내고 도장 찍기. 이 모든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로 계속 확인하기. 코딩은 간단해. 에이, 맞아.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볼까? 회전은 잘 되고 버튼을 누르면 이동도 잘하고 거리 센서에 손을 갖다 대면 소리와 함께 양도장이 잘 찍히네. 둘이가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.